그때 스베드의 아들 요한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17절을 보니까 열두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뒤에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열두 제자 말고도 많은 70인의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열두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보면 꼭 어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죠. 우리가 말을 들 때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듣고 싶을 말만 들어요.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결국 다시 부활한다. 그럼 결국 승리한다는 말인데 승리한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유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유대의 왕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요즘 정도전 하고 있는데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왠지 막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만 특별히 따로 이렇게 지금 모이게 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12명 서열 12위에 들어간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왠지 이 제자들은 기대감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많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12명인 우리만 부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만 이것을 항구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예수님의 어떠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가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세베드의 두 아들의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딱 엎드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 예수님? 예수님은 나라를 이루실 때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두 아들을 세워주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지 보세요. 12명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2 제자들이 서로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구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한 거야? 엄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그랬더니 그걸 들은 엄마가 또 그걸 못 참고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척탁을 하고 있는 열 제자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이건 정말 정말 24절을 보시면 막 분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사람 말은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앞부분의 말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뭐만 들렸어요? 내가 마실 잔은 네가 마실 수 있게,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 어우, 당연히 마셔야죠. 당연히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더 열받겠죠, 지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또 먹겠다고 기꺼이 마시겠다고 한 이 두 사람은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라를 세우실 거고 정권을 잡으실 건데 권력을 잡으실 건데 그러면 우리에게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를 주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또 열 제자들도 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아주 지금 거시기 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은 앞부분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뒷부분을 들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열 명의 제자들은 저놈 뭐야 저거 저놈들 뭐야 열받네. 특별히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가장 열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베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선의의 그 뭐랄까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들 아닙니까? 지금 누가 수제자가 될 거냐? 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항상 끼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표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 두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몹시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런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빠르게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직원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나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 당시는 야고보 요한은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10명의 제자는 지금 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특별히 맨 뒤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꼭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들으면 찔림이 있고 내가 들으면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제자, 그래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해. 이 말씀은 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지금 막 좀 오합지졸이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막 그거 서열 가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믿음이 적은 놈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할 거냐라고 여러 번 혼돈하기도 하고 뭐 좀 제대로 좀 뭔가 이렇게 그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시게 될 거다. 지금 아마 보통 선생님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했을 거예요. 엄마가 잘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지금 저 치맛바람 이거 안 좋은 거라.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불러다 얘기했을 거예요. 야, 니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두뇌하는 그 1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결국, 지금은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엉망인 것 같고,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아무런 성장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이 12명의 제자는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 그걸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해하시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결국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아직 그 당시로서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어떤 출세하고 어떤 걸로 힘을 얻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은 참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반대였어요. 그 당시 제가 그 청소년기 청년기에 보면 우리 부모님과 저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 저런 아들이 태어났어? 그랬을 걸 정도였어. 대학교 때는 먹고 대학생이었지. 뭐 여러분 자녀 중 먹고 대학생들 많잖아. 저놈이 저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뭐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저희 할머니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 저놈의 자식은 매일 미쳐 돌아다닌다고 그랬어. 미쳐 돌아다니고 밤새 그런 놈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그냥 쉬는 날에도 그냥 계속 뭐 집 고치시고 뭐 페인트 지금도 하세요. 지금 70대 중반이신데도 지금도 막 그렇게 하세요. 저랑 정반대.
그런 아버지 밑에 그런 아들이 태어날까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저에게 그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버지의 그 유전자가 저에게 있고 저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한 번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떨지 뭐 저는 그렇게 제가 느낀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엉망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디데이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십자가 앞에서 질 것 같고 그 십자가 고통과 십자가의 그런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환란이 오고 세상에 환란이 왔을 때 그때 그 모든 환란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잠재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위로가 돼요. 그래 너희도 내 자랑 말씀이 될 것이다. 제가 오늘 PPT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정말 이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던가를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야고보가 참 재밌죠.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마시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말 한 대로 됐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로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독하게 그 돌에 맞는 그런 상황이죠. 돌에 맞아서 거의 실신한 직전에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뭐 하는 장면이에요? 땅에 지금 누워서 못을 박고 뭘 쥐고 있어요? 도끼로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해서 마태는 죽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마가인데요. 이 마가는 저렇게 그 발에 쇠사슬로 묶어서 하루 종일 질질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뭐 그냥 그 발목이 그냥 거의 막 끊어질 정도로 끌려다녔죠. 끌려다니다가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화형당한 것을 크리스찬들이 그 뼈를 모아다가 다시 잘 매장해드렸던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둘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기서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그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돌로 맞아 결국 순교하시게 됩니다. 안드레 넘겨주세요. 베드로의 형제였죠. 이 안드레는 안드레가 이제
순교하는 그 장면은 어떻게 합니까? X자 십자가로 이렇게 달려 순교하시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은 모두 가룟 유다만 빼놓고 다 이렇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그림은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 하면 우리가 그 의심 많은 도마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도마는 아주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불구덩이에 지금 넣어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시몬 또 십자가에 지금 형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끝까지 자신의 생명은 다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죠. 아까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네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끝까지 요한은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그러면서 외롭게 유배된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결국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불을 좀 켜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다 예수님의 잔을 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내가 대답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결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흐르는 그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길도 십자가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그리고 따라갈 그러한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